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네, 오늘도 친구 문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같은 재킷으로 각자 체형에 맞는 코디를 해볼 건데요. 이 친구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고요. 저는 키가 작고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같은 사사지만 체형이 완전 다르죠. 재킷은 허리라인이 들어가지 않은 기본 디자인이고요. 둘 다에게 과하지 않은 오버사이즈입니다. 저는 블랙을 입을 거고요. 이 친구는 카멜을 입어볼 거예요. 첫 번째 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너에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안에는 해미술 탑을 입었습니다. 이미 두 겹 레이어드가 된 셈이죠. 그리고 밑에는 가죽 와이드 팬츠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올 블랙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크하다. 시크해? 근데 올 블랙인데도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죽 소재와 울 그리고 시폰 이렇게 소재를 다 다르게 갖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맞아. 덜하고 또 하나 포인트는 저는 목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못 풀어. 너는 목이 길고 가늘기 때문에 그걸 커버해야 되고 맞아. 저는 짧기 때문에 여기를 좀 오픈해줘야 길어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체형 커버가 되거든요. 안감이 블루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룩에 저는 블루 스카프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 100% 실크 스카프를 둘러볼게요. 90 곱하기 90 사이즈 까레 스타일이거든요. 야, 이 스카프 되게 고급스럽다. 이게 끝이 다 핸드롤로 돼 있어. 이거 다 수작업으로 말아서 손으로 다 박음질을 한 건데 이 스카프가 국내 브랜드 몰린이라는 브랜드예요. 퀄리티가 명품 브랜드 못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스카프 고를 때 특히 실크 스카프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앞면과 뒷면의 프린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야 돼요. 맞아. 고급스러운 스카프일수록 실크가 안쪽까지 이렇게 프린트가 먹기가 좀 쉽지 않거든. 그치. 염색이 깊게 침투해서 뒷면까지 같이 비슷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명품 스카프들이 이렇게 몸매수가 좀 두꺼운 실크여도 몸매수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못 알아들어. 두께가 이렇게 조금 두꺼운 실크여도 안에까지 이렇게 프린트가 다 되는 게 쉽지 않거든. 명품 브랜드 스카프들은 좀 이렇거든. 그렇지, 그렇지. 저렴한 스카프들은 수작업으로 여기 마감을 하지 않고 나도 그게 너무 싫어. 재봉틀로 그냥 쭉 박아버리거든요. 맞아, 맞아. 이렇게 손으로 해야 입체감도 살고 훨씬 고급스럽고 이런 끝 처리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스카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너무 훌륭해. 몰린에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0% 할인 쿠폰 주셨거든요. 나도? 당연히 구독자니까.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 공유해 놓을게요. 블랙 가방, 블랙 뉴 코디 해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싶다. 초겨울, 겨울까지 입으려고 하면 가디건 하나 더 입고 재킷 입으면 되겠죠. 가디건을 또 입어주니까 좀 캐주얼한 맛도 있고 훨씬 좋다. 네이비 가디건을 입었거든요. 이 블루랑 재킷의 소매 끝하고 연결감이 있게 해주려고 네이비를 입었고요. 이 재킷의 실루엣이 루스한 실루엣이기 때문에 안에 레이어드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면 그럼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좋겠다. 저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는 것보다 위에 걸쳐 입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역시 위에 두를 때도 이런 블루를 둘러주면 연결감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그치. 코디가 더 예뻐지거든요. 맞아. 이렇게 둘러주면 훨씬 따뜻해 보여. 시크 스카프가 좀 두께감이 있으면 굉장히 보온성도 좋아. 굉장히 따뜻해. 근데 이 얇은 시폰 실크 블라우스도 생각보다 따뜻하거든요. 초겨울 코디로는 딱 적당한 것 같은데? 풍부해 보이고. 이 원피스 위에 자켓을 입어볼 건데 실은 이 원피스가 집 앞에 어디 나갈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려고 저렴하게 산 원피스인데 자켓을 입어주니까 출근할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돼서 참 좋았고 진주 귀걸이, 목걸이 다 같이 조금 과한 느낌이긴 한데 진주 사이즈가 아주 작고 길어서 과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켓이 나한테는 약간 오버사이즈이긴 한데 이렇게 원피스랑 또 같이 입어주니까 트렌드한 느낌도 같이 주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잖아. 그래서 자켓 하나만 입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바를 같이 코디해주면 풍성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비슷한 계열의 컬러로 반복해서 이렇게 입어주면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이 들고 예쁘거든요. 원피스가 조금 얇아서 좀 춥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난 여기 안에 레깅스를 입었거든. 레깅스를 입고 올리브 그린 레깅스를 입었어요. 화이트 앵클 부츠를 신어서 가을이 좀 칙칙해질 수 있는 컬러를 조금 더 밝게
근데 진주하고 또 컬러감이 부츠랑 연결이 되니까 칙칙한 느낌 전혀 없고 코디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화이트 신발이나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좀 포인트 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화이트 셔츠도 좋지만 버터리한 크림 셔츠를 입어주면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고 하의에는 비슷한 계열로 톤온톤으로 입어주면 제 키가 작은데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크림이 아니라 크림에 약간 그레이가 한 방울 들어가 있는 컬러라서 훨씬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앤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 감성하고도 아주 잘 맞고 운동화의 경우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운동화를 신어서 연결감 있게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키도 작아 보이지 않아. 신발부터 셔츠까지 컬러가 감이 비슷한 계열로 연결이 돼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어도 좀 시크하고 쿨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셔츠를 좀 많이 오픈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키가 커 보이니까. 맞아. 그리고 제가 좀 답답한 거를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최대한 많이 오픈해서 목걸이를 해줘도 좋고 이런 가느다란 스카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목이 짧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두르는 것보다는 최대한 가늘게 둘러주는 게 제 체형 커버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완전히 말아가지고 가늘게 해서 한번 둘러볼게요. 요렇게 약간 긴 느낌으로 요렇게 하면 약간 목걸이 같은 느낌도 나. 그리고 제가 이 스카프를 고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컬러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를 다 포함하고 맞아, 있어요. 맞아, 다 들어가 있어. 블루, 베이지, 네이비, 블랙 다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룩이 좀 더 완성도가 있어지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 제안해주고 싶은 게 있어. 팔 안쪽으로 늘어뜨리는 건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좀 오픈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해서 캐주얼 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 어때요? 문희의 아이디어. 칼라 안쪽으로. 난 이런 느낌도 좋아. 이렇게 칼라 안쪽으로 그냥 늘어뜨려서 너랑 분위기도 잘 어울려. 베이지, 카멜, 브라운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서 다크 초코, 브라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아 진짜? 운동화 신으면 다 젊어집니다. 좀 더 추울 때는 초겨울 룩으로 이렇게 니트 하나 눌러주면 끝이죠. 끝이야. 컬러감, 연결감 있게 반복시켜줬습니다. 블랙 재킷 말고는 사실 빈티지한 느낌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맞아, 컬러가 다 있고. 빈티지한 느낌의 컬러들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지는 것 같고 활용 점점은 이 스카프 것 같아요. 얘가 빈티지한 느낌을 확 살려주는 것 맞아. 같아요. 그 스카프 하나 잘 고르면 룩이 확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스타일 변화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것 같아. 나의 두 번째 스타일링 어때? 예쁘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안에 캐시미어 니트 프로바를 입어줬고 바지는 티알 바지인데 좀 도톰하게 겨울 한겨울에까지 입을 수 있는 건데 몇 년 전에 외종화에서 샀어.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굉장히 겨울에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고 이렇게 베이지에 오렌지 스카프가 조금 포인트로 대주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신발에 조금 컬러를 눌러줬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밝은데 신발을 조금 어둡게 해서 조금 안정된 느낌을 주게 이렇게 하면 출근 룩으로 아주 괜찮지 않아? 너무 좋아. 나의 평상시 출근 룩. 베이지로 전체적으로 통일감 주고 신발은 어두운 컬러로 약간 눌러줘서 밸런스를 잡아준 것 같아요. 스카프 오렌지가 포인트 역할을 해서 너무 예쁜 것 같고 스카프 바닥에 그레이하고 재킷 소매에 이 그레이 스트라이프하고도 컬러감이 연결돼서 반복이 되니까 훨씬 예쁜 것 같은데요. 베이지하고 오렌지의 조합도 그치. 굉장히 좀 산뜻한 느낌이 들 수 있지. 유사한 컬러이고 얘도 약간 오렌지 기운을 가지내니까 톤온톤 개념인데 톤 차이가 나서 포인트 역할을 하는 그런 컬러예요. 완전 예쁜데요? 다음 룩입니다. 화이트 데님에 오트밀 카디건을 입었어요. V네크라인이어서 작은 키를 보완해주고요. 짧은 목도 보완해주는 맞아.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크롭으로 짧아서 작은 키에는 아주 좋은 내가 기대감이에요. 잘 모르는 스타일이고 네가 모르는 저한테는 이렇게 짧은 게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스카프 요 넥라인을 슬쩍 무심하게 묶어줬습니다. 이 가디건이랑 스카프랑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베이스가 베이지여서 약간 핑크 기운이 있는 앤티크한 느낌이 드는 그런 베이지예요. 블랙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나는 모던한... 원래 선이 들어간 스카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베이스가 앤티크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랑도 분위기 잘 맞는데? 이렇게 묶었을 때 선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고 블랙 재킷 입을 거니까 연결감도 생겨서 괜찮은 것 같아요. 홈페이트는 하나 있지. 그래서 스트라이프만 있으면 좀 더 딱딱한 느낌이 될 수 있을 텐데 꽃 패턴이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연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카프 위치도 너무 정 가운데 말고 살짝 옆으로 그치? 그냥 맞아. 무심한 척 해봤습니다. 화이트 운동화 신었거든요. 키가 작은 사람은 신발부터 컬러를 연결을 시켜주면 훨씬 커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캐주얼하지만 굉장히 시크한 느낌이 있어서 출근하기에도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출근룩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거기 조금만 가려주시면 될까요? 네, 이렇게 맨 밑에 단추 하나 열어줘야 편해 보이고 요즘스러운 코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추운 날은 이런 비니 써주면 좋겠죠. 카멜 써주면 밑에서부터 그라데이션으로 연결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같은 계열이지만 톤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옐로우를 써주면 포인트 역할을 하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산뜻한데 아래 솔직히 좀 컬러 우리가 칙칙해지기 쉽잖아. 근데 컬러 포인트를 딱 주면서 좀 산뜻한 느낌을 낼 수 있어서 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레이어드 룩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버사이즈여가지고 안에 블랙 데님 셔츠를 같이 입어줬거든. 오픈해서 같이 이렇게 입어주면 조금 쌀쌀한 날씨에도 커틀넥하고 이렇게 하면 겨울 초반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아글 패턴 가디건을 같이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좀 따뜻한 느낌이 들지. 나의 레이어드 끝판왕 코디야. 가운도 같으면서도 과하지 않아. 따뜻해 보이고 컬러가 전체적으로 톤온톤으로 매칭을 해줘서 그런 것 같아. 부츠에 저 블랙 배색이 있으니까 데님 컬러하고 연결감이 그치. 생기면서 반복이 되니까 훨씬 예쁘죠. 뭔가 컬러를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로 반복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연결감 있게 반복해주는 거. 가디건은 나중에 자켓 벗었을 때 여기 위에 또 걸치거나 입어줘도 되고 귀걸이도 너무 예쁜데 포인트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귀걸이 반짝반짝하면서 컬러는 연결감이 있고 내가 레이어드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한겨울 코트 입기 전에 가을을 좀 더 만끽하고 싶을 때 좀 레이어드를 많이 해서 실내 들어갔을 때 온도에 따라서 스타일을 좀 달리할 수 있게 좀 더 멋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레이어드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이렇게 터틀넥 입는 거 너무 멋진데 저처럼 목이 짧거나 답답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입기 힘든 아이템이에요. 근데 난 실은 너처럼 이렇게 목을 좀 많이 파인 걸 많이 입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체형에 따라서 자기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 그치. 얇은 터틀넥이어서 초가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기는 좋은 것 같아. 너무 예뻐요. Thank you. 고급스러우면서 캐주얼하고 시크한 느낌까지. 다음 룩은 좀 스포티하게 스웨셔츠 그리고 청바지 입어봤고요. 스웻 안에 화이트 티셔츠 레이어드해서 밑단도 살짝 보이게 그렇게 해봤고 블루와 연결되게 블루 스웻으로 오늘은 컬러가 다 연결되게 청바지까지 연결되게 했고 비니는 오트밀 화이트를 써서 티셔츠랑 연결감 있게 그리고 신발 운동화까지 컬러가 반복해서 연결되게 그렇게 입어봤습니다. 좀 더 보온을 위해서는 이런 니트 하나 둘러주면 끝이죠 뭐. 이렇게 이 스웻은 기모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루즈한 오버사이즈 재킷이 있으면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조금 두께감 있는 이런 아이템도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초겨울까지 이렇게 뭔가 레이어드해서 입으려면 조금 오버사이즈 자켓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그렇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 오버사이즈 강추합니다. 이때까지 앞에 착장은 되게 좀 시크한 맛이 많았는데 이건 되게 캐주얼하면서 너랑 되게 잘 어울린다. 니트도 뭐 이렇게 반듯하게 안 둘러도 맞아.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워 우리가 좋아하는 자연스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 후디 집어 네? 스포티하게 입었네요. 이때까지는 조금 출근 룩으로 입었고 이건 조금 내가 캐주얼하게 스포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입었는데 요즘 요가하거나 운동할 때 많이 입는 후드 집업인데 이 재킷이 조금 나한테 오버사이즈해서 이런 거랑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 하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포티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예뻐요, 어때? 예뻐요. 생지 데님 입었고 화이트 운동화를 조금 가을에 좀 더 포인트 주고 싶어서 안에 이너랑도 컬러를 조금 맞췄고 그래서 컬러 연결감이 생기고 반복이 됐죠. 진주 목걸이 두 줄로 저렇게 해주니까 미스매치 돼서 또 좋은 느낌인데요. 목도 조금 커버해주고 목걸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나의 마지막 코디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체형이 다른 두 중년의 재킷 활용법 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